경험 중입니다. 오늘 그릴 닦기를 한번 해볼 건데 이 그릴이 있어요. 정말 뜨겁습니다. 이게 뜨거우니까 물을 뿌리면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우선 전원을 꿉니다. 전원을 0도로 바꿔요. 꾸고 그래서 물을 받아야 돼요. 저게 또 이렇게 물을 너무 많이 넣으면은 난리 나니까 적당히만 합니다. 그러고 저기다 뿌릴 용액이 이거거든요. 카보솔브? 카보솔브입니다. 카보솔브. 뭔지 모르겠어요. 오븐 클리너 같은 건가? 우리나라의 오븐 클리너인가? 그런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라이트 써있는 이제 1:5로 섞고, 헤비는 그냥 유즈 니트라고 써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존나 뿌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보시면은 이쪽이 뜨겁잖아요. 뜨거우니까 좀 열을 식혀줘야 돼요. 열을 안 식히면은 저 용액이 가자마자 이게 난리가 나겠죠. 좀 식혀주고 물이 어느 정도 고인다 싶으면은 이때 이제 용액을 뿌립니다. 이 정도 됐을 때. 뭐 존나 센 용액 조심하셔야 돼요. 큰일 납니다. 양껏 뿌리세요. 한 손으로 하려니까 더럽긴 힘드네요. 지글지글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집게 갖다가 철수세미를 가지고 비빕니다. 아 이거 몸이 엄청 안 좋을 텐데 냄새부터 안 좋습니다. 기름때가 벗겨지는 거면 얼마나 몸이 안 좋을까. 내 몸에 기름도 녹을까? 네, 잘 비벼줬어요. 골고루. 더러워 보이지만 열심히 못 질르면 깨끗합니다. 깨끗해지거든요. 아우 손목이야. 놔주고 한 손으로 하니까 힘드네. 그래가지고 이걸 걷어줍니다. 신기하게 깔끔하게. 근데 전 홈쇼핑은 아니고요. 하여튼 이런 걸 맨날 쓰니 요리사들 몸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몸이 썩겠죠. 이런 걸 맨날 하는데. 물을 한 번 더 부어주고 이렇게 문질문질 하면은 깨끗해져요.
잘 안 됐는데 한 손으로 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영상을 찍어야 되니까 찍어주는 사람도 없고. 경신같이 이렇게 기울여가지고 이쪽으로 몰리게 해놨어요. 반대쪽으로 몰리게 했으면 알아서 이렇게 됐을 텐데. 이렇게 하면 까만 걸로 마지막에 닦아줍니다. 진짜 끝은 안 됐지만 어차피 내일도 까매질 거니까요. 다음에 두 손으로 하면 원래 잘 되는데 지금 한 손으로 하니까 잘 안 되네. 확실히 깔끔해졌죠, 아까보다? 벽도 닦아주고. 벽 닦아온 걸로 여기 닦아온. 어차피 내일 아침에 하면서 청소를 하기 때문에 약품만 이렇게 닦아주고 하면 됩니다. 훨씬 깨끗해졌죠? 그릴을 어떻게 청소하는지 보여드렸습니다. 그럼 저는 계속해서 마감해야 되기 때문에 안녕히 계십시오.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